저는 확실히 전동 공구가 좋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재밌구나. 네,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물론 수공구도 엄청 중요하고 하지만 네. 요새 일이 이제 공구가 일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실 정도로 네. 공구가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 울산 여기 지금 삼산동에 왔고요. 여기에 지금 울산 공구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울산에 공구 상가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니까 울산 주변에 계시다면 또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킥보드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지금 멀리 울산 산업 공구 월드라고 저렇게 상가가 밀집된 곳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쪽으로는 이렇게 많은 공구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 산업 공구 월드라고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항상 도로가에 밀집된 이 입구 쪽에 공구상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인데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곳은 울산 산업 공구 월드라는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공구상들이 있죠. 베어링, 윤활유, 안전, 철물, 용접, 전기, 네, 그런 식으로. 우와.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면 직접 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느껴지시죠. 인사, 보쉬, 디월트, 미러키, 마끼다, 그 다음에 계양 전부 다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와, 대박. 여기가 아까 전에 정면에서 보셨던 울산 산업 공구월드 건물인데 이 공구월드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다 공구상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 산업 공구월드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편 도로가에 왔는데 이쪽도 한번 돌아볼게요. 에어 공구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고 실리콘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도 용접기 뭐 전부 다 임대 수리 다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울산 산업 공구 단지를 기준으로 뒤쪽 편입니다. 뒤쪽 편 건물 뒤쪽 편에 보시면 또 이렇게 밖에 전부 다 공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용접 기자재 특수 용접기. 네. 윤로 항일 펌프는 어느 공구 단지를 가더라도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에 고아 포스 이렇게 안전만 또 전문적으로 파시는 것도 있네요. 안전 보호구 소방자재 이렇게 야 블럭이랑 장갑이랑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울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곳들 간판들 그리고 취급하는 품목들을 보시고 혹시나 내가 필요한 공구가 있다면 항상 간판에는 이렇게 전부 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울산 공구 상가 단지를 한 바퀴 쭉 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 건설 기계를 임대 수리 판매하고 네. 있는 일승 기공 최석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기는 지금 수리만 하는 곳인 건가요? 수리도 하고 임대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합니다. 아, 전부 다 하고 계시는 예. 거구나. 요즘 근데 경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죠. 예. 그 지금 예전에 비하면 어떤 정도인가요? 매출 한 50% 정도? 반토막 다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좀 소개하는 예. 전국을 돌고 있는데 일성 기공만의 어떤 장점 혹은 또 여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뭐 공구 수리나 임대 관련해서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면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항상 뭐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손님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믿고 맡겨줘 봐주십시오. 네. 그래도 사장님께서 또 전문적으로 하는 또 이 분야가 있으신가요? 뭐 소형 건설 기계 위주로 뭐 엔진 위주로. 네. 뭐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주변에 지금 공구 수리나 임대 그리고 구매까지 다 가능한 곳이라고 하시니까 혹시나 또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지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예. 많이 힘들잖아요. 위축돼 그렇죠. 있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 항상 내일은 있으니까 힘냅시다. 네, 화이팅!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 많은 엔진 공구 크기도 정말 크고
안에 또 열어보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한번 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도 저렇게 모든 공구들을 수리하시는 분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는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매장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페인트, 발수제, 이야, 수리하는 것도 보이시고요. 인진 발전기, 전동 공구 수리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이 있고요. 농민상해 철미, 네, 여기도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와. 저기가 지금 산업월드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가 끝인 것 같고요. 다시 이 산업월드 앞쪽에 도로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오프라인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모든 공구들이 내 눈앞에서 다 보여지고 만져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도 들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울산 공구상가에 위치한, 네, 가온종합상사라고, 네, 그 잡자대 철물, 그 전동공구, 뭐 수공구 취급하고 있는 대표 박종선입니다. 아,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번 둘러보니까 구색이 진짜 정말 많은데요. 네. 요즘 장사가 좀 어떻습니까? 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차들이 막 줄 지어야 되잖아요, 맞죠? 빵빵 소리 시끄러울 정도로 줄을 지어야죠. 네,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조용한데, 온라인에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오프라인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사셨을 때 물건을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좋다, 이런 걸 또 많이 또 알려드려야 소비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어, 그렇죠. 네, 어필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도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아, 온라인도 하고 계십니까? 네, 온라인도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품이 요거는 사양이 어떠냐, 요런 어디에 쓰면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네, 매장에 오셔갖고 실물을 보시고, 네, 만져보시고 이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시면 아무래도 설명이나 요런 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좀 실수하지 않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잘못 사는 거를 이제 실수하지 않는 이제 방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매장에서 오셔갖고 설명 듣고 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때는 뭐 내가 이건 알고 샀지만 또 받아보면 아니어서 그렇죠, 반품하고 그렇죠. 다시 받고 이런 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런 질문이 이제 항상 많이 오고, 항상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그림하고 봤던 거가 틀리니까, 네, 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히 매장에서 설명 듣고, 네, 좀 더 내한테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더 잘 사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상호가 가온종합공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가온종합공구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매장에 오면 이런 게 정말 좋다. 이제 수공구나 전동도 같이 이제 한꺼번에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네, 가정에 필요한 수전이라든지 철물 쪽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서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저희들이 매장이 있거든요. 아, 여기는 또 가온 철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철물 위주의 제품들을 그 갖다 놓은 상황이라, 철물 여기 보시면 도화록이나 수전 뭐 이런 것들 같이 팔고 있어서 가정집에서도 많이 오시죠. 아, 이것도 전부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텃밭이나 이제 그 농사 이제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셔갖고 같이 살 수 있고. 매장이 그러니까 앞에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뒤쪽에도,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철물 위주로, 네,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수리를 할 거라든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제일 장점이죠, 저희 매장이. 야, 진짜 매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미로처럼 엄청 많은 종류의 공구들을 가지고 계신데, 네네, 혹시나 지금 울산 주변에 지금 필요한 공구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삼산동에 가온종합공구? 네. 더 많이 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뭐 잘해주실 거죠? 아, 항상 친절하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친절하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잘 알려드리도록 항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죠. 네. 동종업계에 있으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손님들 오시면 친하게 하면서 손님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네, 화이팅 꼭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하여튼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울산 공구월드에서 조금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울산 진장동에도 이렇게 또 공구단지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공구월드보다 그 뒤에 생긴 건물이라서 좀 신식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가게 앞에도.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게요.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대구 종합툴의 김기주 과장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죠, 과장님? 여기는 울산 북구의 네. 진장동의 진장 디플렉스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이런 데 판매가 좀 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각 지역을 돌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런 곳에 모여 있으니 혹시나 주변에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오시면 좋다라고 제가 알리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이렇게 직접 와서 샀을 때 좋은 점들 많이 또 어필을 해주시면. 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좀 더 구매하시는데 비교가 쉽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네. 또 엔진톱이나 예축이나 이런 제품들은 시동 처음에 거는 거나 뭐 초기 붙은 거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인터넷 사면 아무래도 맞죠. 막상 왔는데 조립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안 걸렸을 때 또 난감하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빠르다는 게 오프라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대구 종합툴인가요? 네. 대구 종합툴을 한번 둘러봤는데 규모가 거의 울산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큰데 이 대구종합툴에 오시면 이런 점이 좋다. 대구종합툴만의 장점 한번 어필해 주세요. 저희는 뭐 다양한 뭐 디월트, 미러키, 마끼다, 보쉬, 뭐 메타보 등 다양한 전동공구 대리점도 하고 있고 네. 또 엔진 같은 거 뭐 소형 그라인더부터 해가지고 도로 커팅기, 진동로라 그렇죠. 밖에 뭐, 또 임대랑 또 수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임대나 수리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장점이 되고 또 저희가 창고동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잡자재 같은 것도 네. 그쪽에서 이제 방문하셨을 때 한 번에 모든 걸 좀 구매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앞으로의 어떤 이 공구상 오프라인에 본보기를 진짜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울산 여기가 진장동 디플렉스의 대구 종합툴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나 공구가 필요하시면 또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문해 주시면 잘해 주실 거죠? 아, 예, 당연히 잘 해드리죠. 네, 이 부분을 꼭 약속을 했으니까 많이들 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위축돼 있고 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이 젊은 이 또 에너지로 네. 오프라인만의 장점을 좀 더 살려서 네. 수리 같은 거나 임대 같은 거 그런 거는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 장점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더 잘 살려서 불경기에 좀 힘든데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네. 인터뷰해도 될까요? 아, 네네. 공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가 가족 기업인데 네. 오프라인만큼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깨닫고 온라인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좀 더 섬세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입사해가지고 지금 네. 담당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구상 일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요? 네. 지금 2년 전과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 확실히 온라인 시장이 좀 많이 커졌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게 느껴지고 네. 왜냐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저렴한 개념이 많잖아요. 고객님들한테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커지고 이러니까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공구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전동공구가 좋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네,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공구도 엄청 중요하고 하지만 네. 요새 일이 이제 공구가 일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실 정도로 네. 공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공구가 있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장점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리고 하시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구 브라더스나 또 이런 좋은 유튜버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게 잘 되니까 저희도 네.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그걸로 공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뭐 코로나 등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텨가지고 저희가 또 곧 또 괜찮은 시절이 올 거니까 네, 다 힘내서 화이팅 하도록 해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울산 공구단지에 왔었습니다. 이제 삼산동에 공구산업월드 그리고 여기 지금 진장동에 진장디플렉스 이렇게 두 군데에 왔었는데 또 정말 많은 공구상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울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공구가 있거나 아니면 공구 수리 때문이나 제품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울산 삼산동 혹은 여기 지금 진장디플렉스 쪽으로 와주시면 또 많은 공구상들이 있고 많은 제품들을 직접 보고 설명드리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울산편을 마치고요. 제가 또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다음편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